7월 8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서 발원하여 고양시와 파주시를 구비울러 한강 하구까지 이른 공릉천은 수도권 북부권역 주요 하천 중 하나입니다. 공릉천을 포함한 고양시 4대 하천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환경생태 봉사활동을 이어온 강의 친구들 봉사단원들. 쓰레기나 오염물질도 제거하고 우리 환경이나 이런 그 지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직접 체험도 하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모였습니다. 평교사 출신으로 삼선 교육위원,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장 등을 지내며 교육일선에서 봉직해온 최창희 행복한 미래교육 포럼 대표는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의 미래에 대한은 지금의 학생 세대들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현장 교육에 직접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환경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우리 학생들이 좀 그 앞장서서 기후위기 원인도 찾고 또 일상생활에서 환경에 관한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환경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결국은 한국의 미래 그리고 환경 일꾼들이고 또 한국의 툰베리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고양시 이민자 통합센터의 다문화 학생들도 환경 지킴 일원으로 합류한 가운데 일상에서 접하지 못했던 환경의 가치와 생태의 신비를 배우고 공유합니다. 그냥 물고기 잡는 게 이게 어떻게 잡히지 어떻게 잡히지 하고 신기한 거죠. 깨끗한 물이 나중에 더 더러워지면은 속상하니까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될 것 같아요. 인류에게 허락된 지구촌 탄소 시계는 곧 다가올 2050년도에 멈춰설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환경 파괴의 주범인 우리 인류는 예측조차 힘든 거대한 재앙을 고스란히 맞게 됩니다. 복지TV 뉴스 권육찬입니다. 순천시가 서면 동산리에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복지관 평생 학습관을 마련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사업비 43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428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한 평생 학습관은 건강 운동실, 디지털 영상실, 평생 학습실, 그리고 다목적실 등 다양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편익 증진 복지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허석 순천시장과 장애인 복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준공식에서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차량 전달식도 가져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희 복지관이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 학습 평생학습관이 개관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장애인들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기쁘게 생각하고 이곳을 통하여서 장애인분들이 즐거운 여가 활동과 체력 단련 훈련 및 또 요리 교실이라든지 평생 교육이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 순천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하여 평생 학습관을 개강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어려서부터 어른이 되어서 평생 동안 학습함으로 인해서 장애인의 존엄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 평생학습관은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장애인 학습 공동체 복지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여순 사건 유가족들의 73년 한을 풀어줄 여순 사건 특별법이 지난 6월 29일 국회를 최종 통과한 가운데 권오봉 여수시장이 30일 유가족들과 시의회 의원, 시민 추진위원 등 50명과 함께 여순 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았습니다. 이날 권 시장은 여수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법안명을 족자로 제작해 직접 위령비 재단에 헌물하며 희생자의 넋을 달랬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